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요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매장이 아닌 조그만 농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농가에 나와 있어요. 이게 농가에 나와서 놀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많이 입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량이 한 품종당 수량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알짜배기들이 많이 눈에 보여서 사장님께 우리 채널에 조금 초보분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이런 예쁜 아이들, 굳혀진 아이들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으니 예쁘게 좀 세트 좀 짜주시면 안 되냐 했더니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짜주셨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저희 모래요정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사장님 농장에서 이렇게 세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사장님 번호를 제가 올려드릴 텐데 그 사장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몇 번 세트 저는 몇 번 세트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총 18세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품목이 뭐뭐 들어가 있는지 입부용지에 다 적었으니까 그거 보시고 몇 번 세트 달라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렇게 딱 그냥 훑어봐도 묵은둥이 게 보이시죠? 이제 막 다육이를 입문하신 분들이나 어떤 걸 키워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기에 좋은 품종들로 이렇게 골라보았으니까 초보분들은 고민할 거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금액 대비 퀄리티도 좋고 또 아이들이 아무래도 묵은둥이다 보니까 색감도 좋고 또 다육이를 또 지인분들한테 선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인분들께 좀 다육이 전도사처럼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선택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세트 구성이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1번 세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1번 세트부터 보여드리는데 세트가 많아서 제가 조금 빨리빨리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보세요. 1번 세트에 들어가는 품종이고 다 모든 세트가 라울이 거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배송비도 서비스고 알찬 구성에 총 10가지 품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세트가 다 10가지 품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번 세트 제가 어제 저희 영상에서 초보분들에게 추천했던 품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제 거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색감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실루엣이에요. 실루엣 해리와슨은 많은 오래된 유튜버분들이 이 묵은둥이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핑크빛이 돌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해리와슨이거든요. 해리와슨 센세이션도 물들었을 때 핑크빛으로 라인을 그리면서 입장까지 핑크가 돼요. 근데 얼굴 하나만 해도 6,000원 이 정도인데 이건 군생 보이시죠? 엄청난 얼굴이 많은 군생 이렇게 꽃다발 같은 센세이션 한껏 물이 들어간 멕시칸 스노우볼이 저도 지금 굳히고 있는 군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멕시칸 스노우볼이 이렇게 은은한 핑크빛으로 전체가 물이 들어요.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이렇게 야무진 멕시칸 스노우볼 그리고 폴리린지아나가 이렇게 따글따글 입장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입이 모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바로 그 묵혀진 폴리린지아나 그리고 샹그릴라 페리도트랑 비슷하죠. 페리도트의 원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샹그릴라도 물이 들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아주 예쁘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라울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쁜 라울 그리고 릴리시나 약간 마블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릴리시나도 인기가 많죠. 릴리시나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린 TM은 제가 사과 같다고 늘 표현하는데 정말 오늘은 또 빛을 받으니까 더욱 사과같이 보이네요. 여기 있는 건 먼지예요. TM 그리고 멀로 여기 사장님이 멀로를 굉장히 잘 키우세요. 이게 멀로가 오렌지 멀로가 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오렌지 멀로가 되어가고 있죠. 오렌지 멀로 이렇게 해서 1번 세트 그럼 이제 2번 세트로 가볼게요. 2번 세트 품종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번 세트는 1번 세트에 보였던 센세이션 그리고 제가 어제 소개시켜드렸죠? 실루엣이 이렇게
은은한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데 입장까지 맑아져서 이렇게 환상적인 색감을 보여주는 실루엣. 아까 보여드린 샹그릴라. 샹그릴라가 요즘 지금 또 이렇게 자구가 또 밑에서 빠글빠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두 포트 이쁘게 합식하시면 될 것 같고, 오렌지 멀로가 되었네요. 이 오렌지 멀로. 그리고 레몬노즈. 레몬노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은은하게 오래되면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요. 레몬노즈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목대도 튼튼한 레몬노즈. 그리고 마디바. 마디바가 귀여운 마디바인데 이렇게 두 개네요. 얼굴이 아이시그린. 또 여기 사장님이 잘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 오렌지 멀로 이렇게 두 개는 또 굉장히 잘 키우시거든요. 또 요 에케무스톤. 에케무스톤이 정말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입장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신비스럽게 안에 이렇게 모아져 있게 이렇게 아주 통통하게 큰 블루드래곤 비슷하죠. 에케무스톤. 그렇게 해서 이렇게 2번 세트, 그 다음에 3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3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3번 세트는 이렇게 보세요. 3번 세트 지금 이렇게 실루엣, 에케문스톤, 센세이션, 그리고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이 진짜 통통한 거 보이세요? 엄청 예뻐요. 이렇게 통통하면서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아이시그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요 끝에 보이는 요 색감으로 물이 들거든요. 아이시그린은 굉장히 예쁜 품종이라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이죠. 이렇게 또 샹그릴라 이렇게 합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샹그릴라도 이렇게 지금 자구가 엄청 귀엽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구까지도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샹그릴라. 그리고 휴밀리스. 휴밀리스도 엄청 사랑받고 있는 품종이에요. 이게 물들면 아이시그린이랑 좀 비슷해요. 아주 톤이 맑아지면서 핑크빛이 드는 휴밀리스. 휴밀리스 아주 군생도 예쁘게 이뤄서 이렇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심어놨을 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치아예요. 치아와도 이렇게 손톱이 끝내주죠. 치아 계속들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치아는 여러 개 갖고,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품종들은 다들 여러 개를 키우셔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멀로도 막 10개도 더 키우시고, 뭐 아이시그린도 많이 키우시고. 이렇게 이거는 멀로 군생이에요. 멀로가 진짜 돌덩이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처럼 가는 라울. 이렇게 해서 제가 3번 세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4번은 에케문스톤 군생이에요. 에케문스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군생으로 있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진짜 짱짱한 치아, 그리고 멀로, 똥실똥실 멀로. 아,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네. 이렇게 4번 세트 이렇게 캡처해서 4번 세트 뭐 몇 번 세트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사장님이 보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치철아. 사치철아. 그리고 모랄비라는 품종인데 이게 신품종으로 나와서 지금 기존에 많이 유통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사장님이 모랄비를 모래에다 심어서 이렇게 뚱뚱하게 윤기 있게 많이 키우셨더라고요. 이 신품종이라 모랄비 하나만 해도 거의 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디바. 색감이 맑죠? 이렇게 흙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육이가 성장 속도하고 색감이 다른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이쁘게 물 들어가는 뚱뚱한 아이시그린. 센세이션 군생. 너무 예쁘죠? 센세이션이 진짜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파랑색. 이렇게 4번 세트. 그 다음에 5번 세트. 5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홍룡이 에그린원이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에그린원이랑 홍룡이랑 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똑같은 거예요. 5번 세트. 5번 세트는 이쪽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이시그린 무려 3두예요. 이렇게 샹그릴라. 이렇게
좁고 이렇게 항아리 같은 이 모양의 호리병 같은 데다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에그린원 홍령. 이 목대 보이세요? 이 수영도 되게 환상적이죠. 이렇게 홍령, 그리고 에보니, 아주 라인을 예쁘게 그린 에보니. 이게 알바뷰티예요. 제가 어제 알바뷰티 소개했잖아요. 제 거는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진짜 이렇게 통통해서 알바뷰티 각을 그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통통한 알바뷰티. 그리고 시에라. 시에라는 이게 물이 들면은 전체가 이런 톤이 아니라 지금 이 라인을 그린 톤으로 전체가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뻐요. 시에라. 그리고 사치철아. 아주 귀엽게 점점점점 물이 들고 있는 사치철아. 그리고 이 샤이닝 펄. 샤이닝 펄도 유튜브에서 많이들 소개돼서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샤이닝 펄은 약간 펄감이 있어서 이름이 샤이닝 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품종 모랄비라고 진짜 실제로 받으면 더 예뻐. 입장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거는 사실 이 흙 영향도 많고 그 사장님이 오랫동안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키워서 더 이렇게 이쁘게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라울. 이렇게 해서 5번 세트. 그 다음 6번 세트. 6번 세트도 보여드릴게요. 6번 세트 이렇게 보세요. 6번 세트는 빅토리아. 빅토리아 센세이션 이 종류들이 물들었을 때 되게 예뻐요. 한번 이렇게 다육이를 제가 이렇게 이름을 알려드리면 다육이 사이트 같은 데나 카페 같은 데를 좀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묵은둥이를 좀 찾아보시고 아 이렇게 물이 두는구나 그거를 참고하시면 다육이 고르는데 더 수월하거든요. 아니면 모르시면 자녀분들한테 엑스플랜트나 아니면은 다육이 다음 카페 이런 데를 좀 가입시켜 달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손님분도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더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검색해서 먼저 보시고 가격대도 보시고 또 어떻게 물드나도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6번 세트 폴리린지아나 샹그릴라 빅토리아 백봉 동글동글 진짜 예쁘게 물들어 있죠. 그리고 에보니 여기 아까 소개시켜드린 모랄비 이렇게 라울 알바뷰티 실루엣 군생 파랑새 이렇게 해서 6번 세트예요. 그 다음 7번 세트로 갈게요. 7번 세트 이 마디바가 애기인데도 이렇게 물이 들고 풀이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천천히 키우면 이렇게 양분을 많이 안 하고 천천히 키우면 이렇게 예쁘게 크거든요. 이렇게 마디바 예쁘게 물들어 있는 샹그릴라 밑에 이렇게 자구가 이쪽에도 자구가 있어요. 이렇게 화분에 심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샹그릴라 이렇게 코르테스. 코르테스는 정말 빨간 립스틱 바른 것처럼 물이 들더라고요. 제가 밖에다 노숙을 시켰더니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코르테스도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르테스가 물들면 색감이 정말 환상이거든요. 이렇게 빨간 루즈처럼 물이 드는 코르테스 군생 그리고 아이시그린. 이 사장님이 농사 잘 지으시는 아이시그린. 그리고 이든스노 군생. 이런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렇게 밑에 꽃밭처럼 깔리고 이렇게 원기둥 이렇게 올라있는 수영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든스노우 그리고 아까 계속 소개되고 있는 모랄비 에케문스톤 벤바디스 군생 하얗 보이시죠? 이렇게 묵어가고 있는 벤바디스 군생 그리고 파인로즈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귀여운 종자포트에 키우고 계신 파인로즈. 파인로즈도 흑장미 계열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나왔는데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서 엄청 비싸게 판매됐었던 파인로즈. 그리고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라울. 그렇게 해서 7번 세트. 그 다음 8번 세트. 8번 세트 제가 보여드릴게요. 8번 세트 보이시죠? 이렇게 8번 세트는 야생 콜로라타. 콜로라타가 진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콜로라타 그리고 자구를 예쁘게 제가 어제 소개시켜드린
포토시나랑 비슷하죠. 수영은 베리 종류는 좀 이렇게 군생을 많이 치는 편이에요. 대신 이게 좁죠. 포토시나는 좀 넓고 제가 송편처럼 접힌다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라즈베리 아이스도 이렇게 물이 안 들어있어도 수영 자체가 예뻐서 이렇게 키우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백봉, 폴리린지아나, 엘샤. 엘샤도 새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이죠. 엘샤. 엘샤 물 들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진짜 에케무스톤은 최상급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일반 농가에서는 요런 최상급을 요렇게 만나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게 손톱까지 이렇게 물이 든 에케무스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휴밀리스. 근데 요쪽에 이거 철화로 엮이는 부분도 있어요. 휴밀리스. 그리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후레뉴. 이 후레뉴가 몸값이 짱짱하죠. 이렇게 묵은둥이가 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묵은둥이들이 비쌀 거예요. 이 목대까지 좋은 후레뉴.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부케같이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레몬로즈. 이렇게 8번 세트. 그 다음 9번 세트로 갈게요. 9번 세트 보이세요? 이렇게 9번 세트 이렇게 해서 다 멀로가 아니라 다 라울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총 10가지 품종이 들어가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9번 세트 에케문스톤. 어제 제가 수련 소개시켜 드렸죠. 수련이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맑아요. 베푼이 이렇게 앉으면서 맑고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수련. 그리고 폴리린지아나. 폴리린지아나 진짜 묵은 것 같아요. 저희 건 아직 딱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오므라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멀로. 오렌지 색깔이 나고 있죠? 멀로. 라자가. 라자가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라자가. 백봉. 아이시그린. 삼두. 아이시그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나나우꾸미니에요. 나나우꾸미니가 이렇게 물이 들면은 예뻐요. 나나우꾸미니는 자구도 잘 이루고 여름에 색도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예쁘거든요. 나나우꾸미니. 그리고 엘샤. 제가 빨갛게 된다고 했죠? 이 포트 색깔처럼 빨개지거든요. 이렇게 나나우꾸미니, 엘샤. 이렇게 해서 9번 세트. 그 다음 이제 10번 세트 갈게요. 10번 세트 품종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10번 세트 이렇게 엘샤, 멀로와 라울처럼 꾸준히 사랑받는 제일 색감 예쁜 러우 철아. 그리고 이건 큐빅 프로스티 철아예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큐빅 프로스티 철아. 또 이게 풀리면 또 엄청 예쁜 자연 군생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시그린 에케문스톤, 파인로즈. 이게 수련. 이렇게 사치철아. 그리고 모랄비가 물들면 이렇게 이쁘답니다. 모랄비. 이렇게 해서 10번 세트. 그 다음에 11번 세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소개되고 있는 그런 품종들은 짧게 넘어갈게요. 이게 계속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미니마인데 여기 보세요. 자구 빠글빠글.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자구를 잘 치죠. 미니마. 그리고 홍포도. 진짜 홍포도가 됐네요. 홍포도가 이렇게 더 빨개지는데 이렇게 물이 드는 홍포도. 그리고 피치 생크림.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피치 생크림. 수영도 예쁘고 묵은둥이어서 더 튼튼한 피치 생크림. 에케문스톤. 루즈도 옛날 구종이죠. 이것도 물들면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핑크빛으로 전체가 물이 들어가는 루즈. 얼굴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루즈. 그리고 아마빌레. 엄청 통통한 아마빌레. 이렇게
있고, 제가 말했죠, 되게 예쁜 파스텔 핑크로 무리드는 이렇게 멕시칸 스노우볼. 오늘 아마 이렇게 품종 공부도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게 많아서. 미니 간도리스 철화예요. 간도리스 철화도 이렇게 빨갛게 무리들어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 이렇게 예쁜 치아 보셨어요? 이렇게 손톱 진짜 너무 예쁘게 귀엽게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치아 이렇게 해서 11번 세트, 그 다음 12번 세트, 이렇게 아이시그린 계속 나오고 있죠? 아, 이거 안 보여드렸네. 이렇게 12번 세트 보세요. 이렇게 아이시그린 컬러 라이너, 컬러 라이너 이게 보랏빛이 매력적이고, 또 손톱이 이렇게 생겨서 되게 매력있어요. 삐쪽삐쪽삐쪽 컬러 라이너 아마빌레인데, 이쪽은 또 이렇게 분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도가 되어가는 아마빌레, 그리고 파인로즈 2도짜리 치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아레나스, 제가 아레나스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요렇게 노랗게 익어가면서 이렇게 은은하게 살구빛으로 무리든다 그랬죠? 아레나스. 그리고 요즘 핑크 프리티가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나 봐요. 요새 다른 유튜버를 보니까 핑크 프리티가 요 정도 되면 10,000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도 지금 이게 이렇게 핑크가 돼가고 있죠? 수영도 예쁘고, 그리고 은은한 색감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 러우 철화, 그리고 한 따발 꽃송이 같은 엘샤,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엘샤도 군생이 잘 돼서 이렇게 수영이 아마 계속 키우시다 보면 소복한 수영을 이룰 거예요. 양진, 엘샤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양진처럼 좀 빨개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엘샤, 그리고 라울 이렇게 해서 12번 세트, 그 다음 제가 13번 세트로 갈게요. 13번 세트, 13번 세트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마디바, 꾸준히 인기 많은 마디바, 여기 하나 더 새끼 나오고 있어요. 3도 흑장미, 흑장미도 약간 자수정 같은 느낌이 나요. 흑장미. 그리고 요거 뭔지 아세요? 상악이라는 품종인데 상악이 철화예요. 이렇게 진짜 예쁘죠? 상악도 노랗게 익은 빛에서 이렇게 핑크톤이 도는데, 상악은 잎이 얇아서 레몬우즈나 상악 같은 거는 물을 조금 다른 품종들보단 더 주셔야 돼요. 창이나 이런 흑장미 애들보다는 물을 조금 횟수를 더 봄가을에, 여름이 아니라 봄가을은 좀 자주 주시면 이 하엽이 많이 안 지고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에케문스톤 레드벨벳, 아직 여기가 이렇게 자수정으로 물은 안 들었지만 예쁘게 물이 드는 레드벨벳, 그리고 여기 아마빌레, 아마빌레 센세이션, 센세이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통통하고 똥실똥실한 독일 샴페인,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핏빛으로 물들면 이게 100점짜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스 에보니, 이렇게 라울, 요렇게 해서 13번 세트, 그 다음 14번 세트 갈게요. 14번 세트, 14번 세트 이렇게 쭉 보세요. 14번 세트 귀요미 아라베스크 군생, 아라베스크가 조그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려 5도예요.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머리가 다섯 개, 빨갛게 무리드는 아라베스크. 그리고 실루엣 진짜 짱짱하니 예쁜 것 같아요. 실루엣, 그리고 섭세 실리스 금, 이름 어렵죠? 양노금이에요. 섭세 실리스라는 게 양노의 학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양노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노금. 그리고 이게 실물로 보시면 더 예쁠 텐데, 진짜 독일 샴페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쁜 독일 샴페인 빅토리아, 그리고 아르제. 아르제도 이렇게, 아르제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보랏빛으로 점점점 피멍이 들어요. 그리고 맑은
그러니까 다육이들이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 다 톤 자체가 약간 맑아지는 것 같아요. 맑아지고 그 자기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색소로 이렇게 물이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맥케몬스톤, 제가 계속 좋아한다고 말했던 수련. 수련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수련. 그리고 레몬로즈. 이렇게 라울. 이렇게 해서 14번 세트. 오늘 진짜 여러 가지 품종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다육이 3개가 이렇게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15번 세트. 거의 고지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15번 세트. 보셨죠? 제가 예쁘다고 말한 독일 샴페인, 이렇게 독일 샴페인 보여드렸고, 이렇게 센세이션. 이거 뭔지 아세요? 얘는 바로 스틸하트라는 거예요. 아주 짱짱해. 스틸하트가 물이 들면 엄청 예쁜 짙은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데, 초점이 이렇게 물이 드는데, 스틸하트 얼굴 하나만 해도 10,000원이 넘어요. 근데 이게 얼굴이 몇 개인지 보이세요? 가격으로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좋은 거를 많이 사장님이 내놓으셨다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치스 앤 크림. 피치스 앤 크림. 너무 예쁘죠? 여기 목대에서 이렇게 새끼가 나와가지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실루엣. 그리고 이렇게 러우 철아. 색깔 너무 예쁘죠? 이거보다 더 예쁜데 지금 물이 들어가는 단계인데, 그 단계인데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에케몬스톤.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고 왔어요. 이렇게 에케몬스톤 마디바 멀로. 멀로도 오렌빛이 돌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15번.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6번. 16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 멕시칸 스노우볼. 멕시칸 스노우볼도 분이 앉으면서 핑크빛으로 물드는데 다 물건들이 짱짱하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빅토리아. 빅토리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빅토리아. 그리고 이렇게 러우 철아. 러우 철아. 그리고 굉장히 예쁜 독일 샴페인. 동글동글. 아이시그린 삼두. 에케문스톤. 이미 오랜만에 보시죠? 이것도 옛날 품종이라 요즘 미인 종류들이 좀 많이 안 보이죠? 이렇게 미민. 브레이브. 브레이브. 그리고 멀로 사두. 엄청 예쁜 것 같아요. 해서 16번 세트. 이렇게. 그 다음 17번 세트. 17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7번 세트. 이렇게 브레이브. 진짜 돌덩이 같아요. 다들 물건이 계속 여기가 통풍이 잘 되니까 다 바깥이 이렇게 다 뚫려 있어서 통풍이 잘 되니까 이렇게 물건들이 짱짱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샹그릴라. 샹그릴라. 백봉. 폴리린지아나. 멀로. 이렇게 센세이션. 라울. 엘샤.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엘샤. 엘샤 수영도 되게 예쁘고 자고도 잘 치고. 엘샤. 그리고 아이시그린. 이거는 아르코 이리스라는 품종인데, 이게 되게 맑게 분이 앉으면서 물 들었을 때 아까 되게 오묘하다 그런 정도로 핑크빛이 물이 드는데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것도 신품종이라 이렇게 얼굴 하나만 해도 제가 엑스땡땡에서는 10,000원, 12,000원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얼굴 다섯 개예요. 이렇게. 선물 같은 세트니까 뭐 이 세트 저 세트 할 것 없이 다 굉장히 알짜배기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 18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8번 세트 샹그릴라. 이렇게 자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에케문스톤 실루엣이 3도예요. 실루엣. 아, 진짜 사장님이 딱 팡팡 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폴리린지 하나, 여기 센세이션 파랑색, 라울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 멕시칸 스노우볼 5도에 5도. 그리고 이렇게 파인로즈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총 18세트를 제가 다 소개시켜드렸는데 와 무려 30분이 넘었어요. 이렇게 긴 영상 처음 찍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예쁘게 키운 아이들을 좋은 가격에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많이 많이 주문 주시고 또 초보분들은 이렇게 또 품종 그런 거 보는 좋은 공부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주문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또 즐거운 주말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예쁜 아이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